불륜을 저지르고 이혼한 전 부인에게 소심하지만 굉장히 스케일이 큰 복수를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소심하지만 스케일이 클 수가 있지? 집 정도를 줬다 뺐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복수에 나선 사람이 자신을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앨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앨런. 앨런이 3년 전에 친구 생일파티에 가요. 거기서 한 여성에게 첫눈에 반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재혼을 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아내 레아랑 그 옆에는 딸 렌카예요. 이 앨런과 레아는 음악 취향뿐 아니라 골프, 승마 등 취미까지 비슷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 아내 레아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면서 두 사람이 그냥 파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레아가 새 집으로 바로 또 이사를 하게 됐고요. 새 연인과 함께 깨볶는 신혼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레아의 친딸 렌카가 평소처럼 이제 반신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창문 앞에 보이는 옆집 마당에 뭔가 이상한 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는데 너무 황당해서 당시 상황이 MBC 뉴스에까지 나왔거든요. MBC 뉴스예요? 아내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남자가 기발한 방법으로 전처에게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뭐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옆집으로 이사를 해서 잘 보이는 곳에 조형물을 세운 건데요. 전 부인에게 뒤끝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궁금해지네요. 이게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쵸. 조형물을 세웠는데 결국은 그 조형물이 어떤 것이냐가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쵸. 오호. 복수거든요. 그러게요. 진짜 조형물이 대단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화살표, 큰 화살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바람 핀 뭐 여자가 사는 곳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딸 렌카가 이와 관련해서 SNS에 올렸거든요. 사진이랑 글을. 전 남편 앨런과 티파니는 정말 좋은 이웃이야. 근데 누가 저런 짓을 해? 뭐야? 뭐예요? 뭐죠? 아, 손욕. 가운데 손가락 같은 거예요. 아, 진짜. 대박이네. 스케일 진짜 크죠? 진짜 소심한데 스케일 크죠? 아니,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앨런도 레아랑 이혼을 하고 나서 이사할 집을 알아봤다고 해요. 근데 앨런 말로는 이사를 막상 가보니까 마치 옆에? 레아가 살고 있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너무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나랑 그렇죠. 그렇죠. 대박이다. 알아보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막상 레아의 옆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니까 새 연인이랑 너무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이 화가 났던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새 연인과 레아를 향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염원을 담아서 네, 거금 1,000만 원을 들여서 1,000만 원짜리인가 저게?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들린 동상을 제작을 합니다. 대박이다. 아, 사온 것도 아니고 제작한 거예요? 제작을 했어. 저거 어디서 삽니까? 어디서 사요? 제작을 해야죠. 그러게, 그걸 어디서 팔아? 네. 아, 그러네. 그리고 그 집 창문에서 봤을 때 가장 정면에서 딱 보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정성이다. 정성이죠. 저 집은 괜찮다. 뷰가 뷰. 야, 이거 F뷰네요. F뷰. F뷰. 뷰, 뷰, 뷰. 좋은 뷰가 있어요. 뷰, 뷰. 아, 그리고 놀라운 게 밤이 되면은 저게 조형물이 어둡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또 염원을 담아가지고 집에 조명을 이제 쫙 서라운드로 이제 이쁘다. 이거 관광지인데요? 나 가서 사진 찍을래. 여기 야경이 맛집이네. 야경 맛집. 아니, 저기 2층 집의 3분의 2 정도의 높이를 차지할 정도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웃들의 항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저 동상은 정말 그 레아의 집에서만 딱 보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제작이 돼서 별 이웃들의 항의가 없었대요. 이게 보니까 딱 가려진 거예요. 뒤에서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집만 딱 볼 수 있고 다른 데에서는 다 그냥 이런 정도의 뷰인 것 같아요. 아...
되게 젠틀한 욕이네요. 가보고 싶다. 김지민 씨 말대로 이게 진짜 이 랭카가 SNS에 올린 글이랑 사진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것만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니, 그러겠어요. MB, 우리나라 MBC 뉴스에 나올 정도. 근데 앨런은 두 달 후에 경매를 통해서 이 동상을 팔아요. 오? 700만 원에. 누가 사갔을까? 이거를 다시 복수가 필요한 사람이 사갔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그냥 재미로 사갔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저거는 외국에선 정말 심한 욕이라고. 아니 근데 이게 하나의 일화로 알려진 동상이니까 그냥 재밌게. 그래도 나름 양심적인 게 동상을 판 700만 원 모두 이 노숙자를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해요. 오~ 복수도 하고 기부도 하고. 오, 대단한 사람. 근데 이제까지 장미의 전쟁에 나왔던 그런 뭐 극악무도한 복수나 이런 게 아니라서 조금 뭐 유쾌하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장미의 전쟁에서 나왔던 가장 큰 욕인데 그러네. 공개적으로 나왔던. 근데 아름답게 끝났네요.